저는 회사를 열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거의 매일 하루 중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전도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기회를 주면서 많은 전도사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노를 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는 것을 배웠고 느꼈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를 하려고 그런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티 다니고 그래도 어머니는 항상 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영역에 섬기는 이인천 장로입니다. 이인천 장로님, 지니아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저희는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는 컴퓨터 보안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신앙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그 회사를 처음 열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으로 매일 기도를 하고 있고 회사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만약에 있었다면 이를 극복할 때 신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나요? 네, 저는 회사를 열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뭐 세상 기준으로 커질 줄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8년 동안 두세 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회사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모님께서 점심을 먹자고 해서 점심을 나갔는데, 그때 그 장학재단 이사장님이셨던 최정성 부사님께서 나오셔서 저보고 그 장학재단을 좀 도와주면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때는 제가 너무 회사도 어렵고 교회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 중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는 나를 위해서 전도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기회를 주면서 많은 전도사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노를 하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스하고, 그리고 그때는 아마 저희 자금이 한 3만 불 남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만 불을 어려운데도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을 때 한 일주일 뒤에 그 같이 일하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거의 10만 불의 컨트랙을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는 거를 배웠고 느꼈고,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의를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도 세상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기준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원 탤런트를 주었든 파이브 탤런트를 줬든 어떻게 했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브 탤런트나 탤런트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비전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 비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회사를 운영하실지 기도를 하고, 제가 좀 어려울 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또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회사를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선교를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저에게 보여주신 꿈은 Price is Right이라는 그런 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돈이나 이런 게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각 나라들을 전 세계를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계속 지혜 이렇게 스탑이 됐는데, 그게 아마 저희 회사 지니아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비전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를 하려고 그런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나 교회를 위한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뭐 처음 회사를 열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처음 열었을 때부터도 저희가 11조를 계속 선교에다 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제가 오늘 와이셔츠를 안 입은 이유는 라이프 임팩트에 대한 말씀을 쉐어하고 싶은데 제가 2015년 부흥회를 갔을 때 라나 바스퀘즈라는 미셔너리를 만났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이 오르간이제이션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이들이 성매매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는 것을 듣고 이제 기도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2015년부터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필요한 지역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계속 하고 있고 특히 2세분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났고 교회를 안 다니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장학재단을 포커스를 해서 지금 계속 제가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고 도우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춘기에 어떤 갈등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고 그걸 극복할 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됐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1세 분들과 이제 좀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cultural difference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를 극복한 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제가 배운 거는 1세 분과 1.5세, 2세도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누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페이션트하게 기다리고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교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제가 배운 한 점은 새벽기도 할머니께서 저한테 보여주셨고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깨워져서 갈 수 있으면은 새벽기도를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깊게 만나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를 할 때 사업에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니면 또 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 만나주시고 저희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갈등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2세 분들을 걱정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거 제가 아무리 뭐 파티 다니고 그래도 어머니는 항상 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만약에 어려우면은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이 손을 붙잡고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응답해 주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Please subscribe, like and click. 만나서 만나요.